가봅시다. 일단 이차함수 쪽에서 46페이지 7번 문제부터 가볼게요. 자, 여긴 요 녀석은 어떤 느낌이야? 일단 첫 번째. 여기서 요 삼각형도 움직이고 요 삼각형도 이렇게 지금 두개다 움직이는데 보면은 뭐야? 각몇초 1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잖아. 그죠? 그럼 얘는 굳이 내가 두 개를 다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바라볼 필요가 없어. 하나를 고정해버리고 얘가 2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오케이? 이게 이제 물리에서 나오는 상대 속도에 대한 이야기죠. 어쨌든. 자, 요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지난 시간에 요거 간단하게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갔던 것 같은데, 그죠? 얘가 지금 요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요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요 녀석이 이렇게 움직였을 때 처음 모양은 요 모양이 될 거고, 그러다가 이제 뭐 사각형이 될 거고, 또 오각형이 될 거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데 얘는 지금 뭘 줬냐면, t의 범위가 이제 2에서 또 3 사이입니다. 이렇게 줬어요. 그죠? 그렇다는 거는, 여기는 요 녀석의 길이, 이 길이가 이제 4였잖아. 그럼 여기는 요 점이 어디에 이동했을까? 그냥 이 삼각형에서 요 점이 어디로 가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야. 얘는 이쪽으로 몇 초, 2의 속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1초에 이만큼씩 가니까 t초 후라면 2t만큼 가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래서, 얘가 지금 t가 지금 뭐였어? 2에서 3 사이였기 때문에 이 t라고 하는 건 4에서 6 사이가 될 거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요 점이 여기, 최소 여기, 그 다음에 더 많이 가면은 여기, 6이 되는 곳까지 갈수 있어. 그 사이에 있는 거니까, 한이 정도로 대충 잡아놓고 시작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여기는 요 녀석이 어떻게 생겼겠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 이렇게 생겼을 것 같고요. 그대로 올라와서 이렇게 생겼을 거고, 이렇게 돼 있는 요 상황이고. 지금 내가 궁금한 거는 여기는 요 넓이가 현재 궁금해요. 이렇게 되는 오각형의 넓이가 궁금해요로 해석할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럼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이 오각형의 넓이가 현재 궁금한 상황이잖아. 그러면 저 오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막 해보는 거야. 오케이? 일단 오각형의 넓이는 당연히 잘라서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이죠. 근데 얘를 내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이렇게 띡 내려가지고 사다리꼴이랑 타다리꼴 이렇게 해서 구해도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어떻게 구할 수도 있을까? 뭐 이렇게 잘라가지고 삼각형과 사각형으로 잘라서 구해도 될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요렇게 잘라서 삼각형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고, 다양하게 자를 수 있긴 할것 같은데, 뭐가 제일 쉬울 것 같아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어떻게 넓이를 구하기 가장 쉬울 것 같아? 이 생각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됐어? 근데 여기서 전제로 좀 깔아야 될게 뭐냐면, 요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현재 얼마가 되겠어, 얘들아? 요 길이가 2t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수 있을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내가 구하기 쉬운 길이, 요거는 요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 그럼 2t에서 빼기 4가 될 거야. 로 생각해 줄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 길이는 얼마가 되겠니? 요 길이는 이 길이가 현재 2였으니까. 그지? t에서 2를 뺀 얘는 2t-2가 될 거야. 여기까지도 생각해 줄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나서, 그럼 이제 여기는 요 길이는 얘랑 얘 더한 게 4니까 4에서 얘를 뺀 거여서 이 길이까지는 구할 수 있을 것 같긴 해. 요런 느낌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 높이를 과연 구할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을까?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부터 막 해야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됐죠? 그럼 어때? 조금 귀찮을 것 같아. 그지? 그럼 어떻게 구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어 보여요? 저 넓이를 구할, 저 오각형을 구할 때. 일단 그런 생각을 너희가 한번 해봐야 돼요. 알겠죠? 저 오각형의 넓이는 어떤 식으로 구하는 게 가장 좋을까? 아이디어 있나요? 잠깐 시간 줄게.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선생님 생각은 이래.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 어떨까? 되게 쉽겠죠? 왜? 여기는 이 길이랑 이 길이는 같을 테니까. 여기서 애시당초 이 삼각형의 닮음일 테니까. 여기는 이 길이랑 이 길이 같을 테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 되게 쉬워요. 그 다음에 또,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 역시 어떨까? 되게 쉽겠지. 왜? 그래도 마찬가지로 1대 2의 비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1대 2의 비율을 가지고 쉽게 구할 수 있어. 여기까지가 보였다면, 그러면 나는 여기는 얘를 이 전체의 삼각형에서, 얘는 근데 전체 삼각형 중에서 밑변의 길이도 심지어 주어져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내가 뭐만 알고 있다면, 이 높이만 알고 있다면, 그죠? 높이만 알고 있다면, 전체 삼각형을 통해서 전체 삼각형에서 이거 두 개를 뺀게이 오각형의 넓이야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됐어? 이렇게 해주면 이제 또 보이죠? 그럼 이제 나의 관심은 어디로 가는 거야? 저 높이로 가는 거야. 저 높이만 해결할 수 있으면 끝나겠다. 이런 느낌이잖아. 그럼 높이를 뭐라고 놓으면 되겠어? 잠깐만. 높이를 그냥 H라고 딱 놔보자. 이렇게. 됐어? 그럼 잘 봐봐. 여기는 이 길이가 뭐가 돼? H가 되겠죠. 됐어? 그럼 이 길이는 또 뭐가 돼? EH가 되겠네요. 그러면 결국 3H가 뭐라는 소리니까? ET란 소리니까. 그리고 H는 뭐가 됩니다? 3분의 ET가 됩니다. 로 얘도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지. 이해됐어? 그럼 끝났네. 그럼 여기는 이 오각형의 넓이는 일단 첫 번째 뭐 해주면 되겠어? 전체 넓이 ST라고 하는 녀석은 일단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ET에다가 곱하기 뭐야? 3분의 ET에서 뺄 거야. 뭘뺄 거야? 2분의 1에 ET 마이너스 4에 제곱 또뺄 거야. 2분의 1에 뭐야? ET 마이너스 다시 ET 마이너스 2에다가 T 마이너스 1을 곱한 걸뺄 거야. 그죠? 다시. 여기는 얘가 ET-1이면 여기는 이 녀석이 이거의 반일 테니까 T-1이 될 거고, 여기는 얘랑 얘랑 길이 같으니까 ET-4가 되겠지? 를 통해서, 여기는 요게 왼쪽 삼각형이고, 얘가 오른쪽 삼각형이 되면서 두 개를 뺄 거야. 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T에 대한 식 하나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됐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계산한다면 뭐만 하면 되겠어? 저 주어져 있는 2와 3 사이의 범위 내에서 최대치소만 구해주면 끝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 흐름만 잡았으면, 요 식만 만들었으면 그다음부터는 되게 편한 상황이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 상황에서 이걸 만드는 이 핵심적인 생각을 우리가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근데 이게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다른 방법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처음에 말했듯이 어때?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돼 있는 이 뭐를?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나요? 지금 h를 구했으니까 당연히 높이는 구해진다는 소리고, 그럼 여기는 요 길이가 h였으니까 얘도 이제 얘가 h였으니까 3분의 2t일 거 아니야. 3분의 2t에서 2t-4를 빼면 이 길이도 구해질 거고, 이 길이도 구해지고, 이 길이도 구해지고, 요 길이도 구해지니까 요 넓이 구할 수 있고,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도 구해질 거고, 요 길이도 알고 있으니까 또요 길이도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넓이도 구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사다리꼴 넓이 두개 합으로 계산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핵심적인 생각은 뭐냐면, 여기서 이 H라고 하는 걸 과연 구할 수 있을까? 저 H를 구하는 게 편할까 불편할까? 이거 싸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이게 변수를 내가 하나 가정한다라는 거는 그거에 관련된 식을 하나 만든다라는 소리로 해석해도 괜찮잖아. 그러니까 얘를 가정했을 때 얘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얘가 궁금해라는 상황이었어. 그럼 얘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도형들을 한 번씩 관찰해봐. 근데 얘가 포함되어 있는 왼쪽 삼각형의 도형이 보일 거고, 이 길이가 이 길이랑 서로 같다는 사실을 알수 있잖아. 그다음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오른쪽 삼각형을 생각하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두배 차이 난다는 사실을 알수 있으니까, 얘를 H라고 놓기만 하면 얘를 H, 얘를 EH라고 놓을 수 있으니까 결국 3H가 ET가 된다는 식을 통해서 H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는 게 가능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주는 게 여기서는 핵심인 것 같아요. 이해됩니다. 이제 그런 흐름들을 정확하게 잡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워요. 실제로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숨은 그림 찾기 같은 느낌이라서, 그렇지? 내가 숨은 그림 찾기는 어때? 누가 알려줘서 여기 근처 살펴봐봐. 그럼 당연히 보이잖아. 그럼 너무나 쉽게 보이잖아. 근데 그냥 막연히 봤을 땐 진짜 안 보인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어떤 걸 포인트로 우리가 식을 마련해야 될까, 그런 흐름들을 자꾸만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식이 이렇게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식을 유도해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너희가 해주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됐죠? 식이 완성되면 그다음에 답 나오는 거는 뭐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되는 거. 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수능 이건 4번 문제 질문이라고 봅시다. 얘도 마찬가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조금 확대를 해서, 어이구, 20번 문제였네. 20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죠. 그죠? 준킬러에 해당하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꽤 어려운 문제. 근데 일단 천천히 한번 봅시다. OED의 넓이를 S1. 선생님, 지금 여기서부터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를 먼저 봤어. 알겠죠? 궁금한 게 S1 빼기 S3, S2 빼기 S4, 제곱 제곱의 최솟값이 궁금해라는 이 사실을 먼저 봤어.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S1에 대한 설명을 찾아서 이쪽으로 올라온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됐죠? 그래서 S1은 어디 있어? O, ED. 여기는 요만큼. 요만큼이 현재 S1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S2. S2는 뭐야? OAFE.
OAFE 요만큼 근데 요만큼이 현재 뭐야? S2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EFB, EFB, EFB 요만큼이네. 그죠? 요만큼이 S3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거. 됐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어디야? 요거. 요 S4. S4는 DEBC. 여기네요. 여기. 요렇게 돼 있는 요만큼이 현재 뭐가 된다? 요만큼이 S4가 된다. 여기까지 생각해 줄 수 있겠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각각을 딱 먼저 째려보고 시작합시다. 그리고 가만히 또 보니까 점들을 줬는데 이건 요점의 좌표가 뭐래요? 요점의 좌표가 0,1이라고 준 거야. 그 다음에 요점의 좌표가 1,2라고 준 거고 요점의 좌표가 1,0이라고 준 거니까 지금 현재는 이 길이가 2에요라는 사실과 이 길이가 1,2에요라는 사실과 요 길이도 1,2입니다라는 사실 요렇게 준 거야 라고 생각해 줄수 있겠다. 됐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나의 관심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 S1 빼기 S3 이거 전체 제곱이야. 더하기 S2 빼기 S4죠. 이거 전체 제곱. 이 녀석의 뭐가 궁금하다? 이 녀석의 최솟값이 궁금하다. 자, 그럼 어떻게 접근을 해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일단 제곱의 관계이기 때문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떠오르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죠? 그거는 배제하고 풀이를 할게. 알겠죠? 일단 봅시다. S1이랑 빼기 S3을 해달래. 얘에서 얘를 빼달래라고 하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2에서 S4를 빼달래.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네요. 그죠? 그럼 쟤네들을 어떻게 생각해 주면 좋을까를 한번 판단을 해봐. 오케이? 판단을 한번 해보자. 일단 여기 S1이 있고 S2가 있고, 그 다음에 S3이 있고 S4가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럼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뭘 생각할 수 있을까, 얘들아? 가만히 고민을 한번 해봐. 일단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여기서 S1의 넓이를 구하는 게 편할까? S4의 넓이를 구하는 게 편할까? 누가 봐도 S1이 편하겠, 그지? 그럼 S3이 편할까? S2가 편할까? 누가 봐도 S3이 편할 게 분명하고. 그죠? 근데 S1과 S4는 두 개를 합치면 삼각형 하나로 되게 쉽게 구할 수 있고, S2와 S3도 여전히 합치면 삼각형 하나로 되게 편하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값으로 딱 튀어나오겠죠? 라는 상황 때문에 내가 굳이 두 개를 네 개를 다 구할 필요 없이 딱두 개만 구할 수 있으면 그두개 가지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이런 느낌 하나.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내가 S1이라는 걸 한번 구해보자. S1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얘가 몇이야? K잖아. 그지? 얘가 몇이야? 이것도 이제 잘 보는 거야. 여기는 이 삼각형과 닮음인 이 삼각형을 보는 거야. 얘가 1이고 얘가 2였으니까 1대2였으니까 1대2가 될 테니까 여기는 요 길이는 2분의 K가 될게 분명하단 말이야.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2분의 1 K가 됩니다. 즉 4분의 1 K 제곱이 됩니다. 일단 S1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됐죠? 그 다음에 S3으로 한번 가봅시다. S3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여기서부터 요 길이는 얼마야? 2에서부터 K를 뺀 거니까 2-K야 라고 생각해 줄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어때요? 얘는 이거의 또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넓이를 구하면 2분의 1에 뭐가 되겠어? 2-K 그다음에 곱하기 2분의 1에 2-K가 될 테니 얘도 4분의 1에 2-K니까 K-2의 제곱이라고 쓸까? 이렇게 해보자. 됐습니다. 뭐 2-K로 보는 것도 괜찮고 K-2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둘다 장단점인데 얘는 식으로 봤을 때좀 편한 거고 사실 K-2보다는 2-K가 그 길이 관점에서 봤을 땐더 편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알겠죠? 어쨌든 지금 현재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야.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내가 S1과 뭐가 더한 게 S4를 더한 게 얼마라고 확정 지을 수 있어. S1과 S4를 더한 거는 얘 곱하기 2분의 1이잖아. 그러면은 S 이거 두개 더한 건 2분의 1이구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S 뭐야 또? S 뭐야? S2와 S3을 더한 결과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얘는 1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거든. 그러면은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식을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겠니? 일단 여기서 지금 내가 보기 싫은, 꼴보기 싫은 뭐가 있어? S2도 있고 S4도 있잖아. 일단은 이거 두개뺀 거는 얘두개뺀 거다라고 해서 식을 이렇게 정리하는 게 당연히 K에 대한 식으로 가능한 상황일 거고요. 그럼 얘네들은 각각 뭘로 관찰하면 되겠어? 여기 얘는 S2라고 하는 거는
1-S3으로 관찰하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S4라고 하는 건 뭐로 관찰하면 되겠어? 2분의 1-S1으로 관찰하면 될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여기 있는 얘도 여전히 뭘로? K에 대한 식으로 충분히 표현이 가능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됐어? 그럼 여기서 이 녀석을 결국 전부 다 나는 K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라고 생각해 줄수 있을 것 같고, K의 범위는 어디서 어디 사이를 0에서 1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이걸 K에 대한 함수로 봤을 때 K의 범위가 0에서 1 사이입니다라고 이렇게만 생각해 줄수 있으면, 결국 K에 대한 함수의 그래프를 또 그려가지고 0에서 1 잘라가지고 최대값, 최소값 이런 거 찾는다라고 해석하면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S1 구해야지, S2 구해야지, S3 구해야지, S4 구해야지 이런 식으로 구하기 시작하면은 되게 난감한 상황이 될 거야. 되게 계산하기 힘든 상황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작전을 세우고 있는지 그 흐름들을 잘 읽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분명히 관계들이 다 있을 테니까, 거기 가서 좀 편하게 풀란 얘기일 테니까 그렇게 접근해주면 참 좋겠다. 됐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럼 넘어가서 이제 우리 본론이죠. 6단원. 오늘 여러 가지 방정식 이쪽으로 넘어와서 일단 스텝 1까지만 풀라고 했나요, 내가? 스텝 1 질문 있었어? 15번. 또. 자, 그래서 5번, 15번, 16번 세개 빠르게 가볼 건데, 자, 15번 문제도 이거 푼 친구들도 있을 텐데, 푼 친구들도 다시 집중 한번 해보세요. 저는 쟤는 딱 보자마자 답이 그냥 3번이네요. 이런 느낌으로 나오면 참 좋겠어. 이해되죠? 지난 시간에 해봤죠? 안 했니? 여기 아예 설명 안 하고 넘어왔나? 좋아요. 다시 봐봐. 딱 보자마자 3이다라는 게 어떤 식으로 나와? 일단 여기는 얘까지 관찰을 하는 거야. 항상 개수는 관찰하라고 준 거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요만큼 관찰했을 때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얼마야? 1이야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변신시킬 수 있겠어, 얘들아? 얘를 1-알파에다가 1-베타에다가 1-감마로 변신시킬 수 있겠죠. 이해됩니다. 여긴 얘를 전개하려고 생각해봐. 전개했죠, 또. 전개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여긴 얘를 이런 식으로 변형한 다음에 생각해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걸 또 마찬가지 전개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여기는 이 형태는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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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우리한테 익숙한 형태 아닌가? 그렇죠. 여기는 얘 세근이 얘라는 거는 뭐야? 근을 알면 뭘할수 있다고 얘들아? 인수분해를 할수 있다고. 근을 알면 인수분해를 할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5가 x 마이너스 알파에 x 마이너스 베타에 x 마이너스 감마가 된다는 뜻이잖아. 이게 2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세 번째 관점, 되게 중요한 관점이라고 설명했던 거. 그세개 중에 하나, 엄청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 녀석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등호는 당연히 방정식의 등호였으니까 여기가 성립하려면 알파랑 베타랑 감마를 넣을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해서 변신한 이 식은 항등식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다 집어넣어도 괜찮다는 소리였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때? 여기는 요 녀석을 구하고 싶어? 어구, 그럼 여기는 1을 집어넣으면 되겠네. 이런 느낌이지. 여기다 1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여기다 1 집어넣는 거랑 똑같다라는 이야기가 될 테니까, 1-1-7 마이너스 5니까 당연히 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이런 해석의 느낌들을 잘 살려갔으면 좋겠다. 됐나요? 괜찮죠? 좋습니다. 7번. 그래. 7번도 한번 해보자. 이것도 좀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한번 잘 봐봐, 얘들아. 봐봐. 이거 설명 안 했었나, 이것도? 여긴 아예 아무것도 안 했었니? 좋아요. 재밌는 얘기가 많네, 여기. 잘 봐봐. 우리가 x세제곱은 1이야 라고 주어져 있는 얘 말고 지금 이 얘기 할 거야. 저 얘기 아니야. 요 얘기야. 알겠죠? 이렇게 돼 있는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불러, 얘들아? 한근, 오메가. 한허근, 오메가라고 부르지. 됐어? 그러면 봐봐. x세제곱은 8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는 요 녀석의 한근은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되니? 그럼 2분의 x가 뭐면 되는 거야? 오메가면 되는 거지. 됐어? 그럼 x는 뭐면 되겠어? 2 오메가면 되겠어.
이해돼요? 해석을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걸뭐할수 있어? 이용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이야. 이해되니? 그럼 잘 봐봐. 우리가 요 오메가를 가지고 장난칠 때 무슨 얘기를 했었어? 오메가의 제곱이랑 뭐랑 똑같다? 오메가의 바랑 똑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오메가 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메가의 제곱은 항상 오메가 바랑 똑같은 거야. 요거 이해되죠? 여기는 얘는 뭐랑도 똑같은 거야? 오메가분의 1이랑도 똑같은 거야. 요거 세 개는 항상 같은 거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요것도 같이 해보자. 그냥 이렇게 오메가 짭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얘들아. 오케이? 오메가 짭에서 오메가 제곱은 뭐랑 똑같았었지? 마이너스 오메가 바랑 똑같았었어.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분의 1과 똑같았었어. 오메가의 세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똑같았었거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마찬가지로 만약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x 세 제곱은 뭐가 돼? 마이너스 8이 되는 요 녀석에 대한 생각을 하고 싶단 말이야. 그럼 얘의 근은 두 배의 오메가 짭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얘의 근은 두 배의 오메가의 짭이 될 수밖에 없어. 여기까지 괜찮니? 됐어. 그럼 끝났어. 모든 얘기가 다 끝난 거야. 한번 가볼게요. 잘 봐봐. 여기서 얘한 허근을 오메가 1이라고 했잖아. 오메가 1이라고 했으니까 저 오메가 1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 일단? 오메가 짭이겠죠. 그렇지?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오메가 1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1의 바의 제곱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야. 그럼 얘가 뭐라고 얘들아? 마이너스 오메가 바라. 얘는 뭐겠어, 그럼? 마이너스 오메가 1이 되겠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2차짜리를 이렇게 1차로 되게 슥슥 스무스하게 바꿔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두개 더해버리면 뭐가 되겠어? 두 근의 합이니까 1이 되겠죠? 됐어? 그러니까 쟤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다 정리하면 걔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줄수 있어요. 이해되니? 계산을 별로 안 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이용하는 느낌은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게 탄탄하게 잡혀 있으면 생각 자체가 되게 쉬워진다는 뜻이야. 됐어? 그럼 두 번째로 얘기로 한번 가봅시다. 두 번째 얘기는 어때요? 오메가2라고 하는 녀석은 요 녀석의 한 허근이라고 했는데, 그럼 오메가2라고 하는 그 녀석의 정체는 뭐겠어요, 얘들아? 2배의 오메가1이었겠지. 됐죠? 그럼 얘는 뭐야? 제곱 제곱한 거니까 4배, 4배가 된걸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구한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4가 되겠네. 곱하면 4가 되겠네. 이런 느낌으로 풀면 끝이다. 이해되나요? 다시 한번 말할게. 알고 있는 걸 이용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게 재밌어집니다. 알겠죠? 단순 막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흐름들도 같이 봤으면 좋겠어. 근데 이런 사고를 했을 때, 이런 식의 문제를 풀어준다라고 했을 때딱 너희 느낌은 어때? 와, 저런 생각을 어떻게 해?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 그렇지 않니? 근데 이제 봤잖아. 이제 할수 있는 거야. 오케이? 항상 기준을 그렇게 생각해.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새로운 해석 시도를 계속 너희들한테 보여줄 거야. 보여주는 이유가 뭐겠어? 나개 잘하지? 이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희들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이런 걸 계속 전달해주고 싶어서 지금 이런 해석들을 해주고 있는 거야. 이해됐어?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여기서 새로운 시도를 하나 할수 있게 되겠구나. 그래서 요거 지금 마지막에 시우가 지금 뭐야 질문 안 하고 갔으면 너희들 이거 다 놓쳤어요. 시우한테 빨리 고맙다 그래. 넘어가고요. 15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15번. 15번은 뭐야? 그래요. 그래요. 얘들아. 우리가 이제 정수조건의 부정방정식을 풀때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에 대해서 설명했었지. 아, 지금 고일반이 너무 많아. 그래서 어디서 설명했는지 잘 모르겠어. 이런 형태가 나온다면, 이런 형태가 나온다면, 그리고 A랑 B가 정수조건이야라는 이런 형태가 나온다면, 얘는 부정방정식의 해결 전략을 가지고 갈 거야. 이건 되게 유명한 형태야. 라는 거 하지 않았었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2였어요. 여기 얘가 만약에 1이었어.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없었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0이었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여기는 얘를 A로 묶어가지고 B 더하기 2를 만든 다음에 여전히 B 더하기 2가 필요할 테니까 여기 2를 억지로 이렇게 양변에 추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리고 얘를 이제 인수분해 억지로 해주면 a 더하기 1에다가 b 더하기 2가 될 테니까 얘가 2가 된다. 근데 얘가 정수, 얘가 정수니까 정수, 정수고 얘가 정수가 되니까 이 정수랑 정수들은 이 정수의 약수들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가 1일 때 2가 되고 2일 때 1이 되고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네 가지만 되는 거야. 라는 이런 흐름이 있었잖아. 이게 부정방정식을 바라보는 가장 기본적인 흐름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형태는 당연히 눈에 되게 익은 상태가 돼야 돼. 근데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저기 있는 저 녀석을 봤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봐. 그럼 당연히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을까? 됐나요? 똑같은 형태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를 전개한 식이, 얘를 전개한 식이 얘가 될게 분명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이렇게 될게 분명해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여기는 요 녀석을 이제 뭐 하면 되겠어? 새 자연수라고 했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했고, 여기는 요 녀석을 이제 약수, 약수, 약수를 가지고 장난치게 된다라는 느낌일 텐데, 여기는 얘는 지금 2 하나랑 그다음에 3 하나랑 그다음에 5 하나 이렇게 세개 있는 거잖아. 됐어? 그럼 일단 여기는 얘네들 다2 이상, 2 이상, 2 이상인 상황이니까 결국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일 수밖에 없었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A 값은 당연히 1인 거고, B 값은 2가 되는 거고, C 값은 4가 되는 거니까 이거 세 개를 더해버린 거니까 답은 7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부정방정식의 해결을 하는 거예요.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부정방정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는 이런 형태지만 거기는 걔를 활용해서 이런 형태도 우리는 충분히 당연히 생각해줄 수 있어요.라는 느낌입니다. 괜찮죠? 오케이. 다음 16번은 뭔가요? 그래요. 재밌네요. 야, 이건 좀 재밌다, 문제가. 이거 잘 봐봐. 이 해석을 잘 기억해. 알겠죠? 이 해석을 잘 기억해. 일단 첫 번째, 여기는 요건 방정식이잖아, 그죠? 근데 x랑 y에 대한 방정식이죠? 됐어? x랑 y에 대한 방정식인데 일단은 뭐야? 우리는 두 문자를 한 방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그죠? 없어. 나도 없어. 못해. 두 개는 나도 못해. 그러니까 하나씩 볼 거야. 무슨 말이야?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선 정리할 거야. 이런 느낌이거든. 다시. 저건 일단 무슨 식이야, 얘들아? 복잡한 식이잖아요. 이 복잡한 식의 해결 전략이 뭐였어?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이었죠. 그래서 차수가 낮은 건 무슨 뜻이었어? 차수가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어. 그랬을 때 높은 걸로 내림차순하면 높은 차수에 대한 식을 관찰해야 되는 거고, 차수가 낮은 걸로 정리를 하게 되면 낮은 차수에 대한 식을 관찰하면 되니까 당연히 나의 부담은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놓은 게 훨씬 더 편하게 다가올 거야 라는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할 거야. 그러니까 근데 어때? 똑같잖아. 그죠? 똑같을 때는 그냥 x에 대한 내림차순을 정리합니다 라는 뜻이 되죠.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얘는 x의 제곱에다 뭐가 돼요? 4x네 그냥. 뭐야? 그 다음에 y제곱에 마이너스 4y에다가 뭐가 돼? 플러스 k에다 플러스 2가 0입니다 라는 이렇게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됐나요? 아, 이건 좀 다르게 해도 괜찮겠네. 다르게 해석해도 괜찮겠다. 이건 두 가지 방법이 있네. 얘는 오히려 지금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방법보다 더 쉬운 방법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딱 보니까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랑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랑 해가지고 얘는 뭐가 돼? 얘는 뭐가 돼요? k-2가 되니? 그럼 이거 넘어가면 뭐가 되는 거야? 2-k가 되나? 6이야, 6?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k의 범위는 뭐가 되는 거야? 6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로 1번으로 답이 나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어, 얘 같은 경우는. 그 됐어? 근데 선생님이 너무 섣부르게 생각을 했네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 말해주고 싶었던 결론을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여기에 만약에 OXY라고 하는 항이 하나만 더 추가되어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렇게 두 개로 분리가 가능할까요? 일단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됐어? 그럼 여기는 얘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를 생각해보는 거야. 됐어?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자, 봐봐. 이거는 지금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한 거는 얘는 X에 대한 방정식으로 해석할래요? 라는 뜻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나는 얘를 y를 상수 취급할 거고 k는 원래 상수였으니까 그냥 얘는 x에 대한 방정식으로만 바라볼래요 이런 뜻이거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 실수 xy가 존재하도록이라고 했어요. 됐어?
그럼 일단 다 실개수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또 뭐야? 두 번째로는 실근을 갖겠구나라는 판단도 할 수 있겠죠. 됐어? 그럼 여기는 얘 판별식이 뭐가 되면 돼?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잘 봐봐. 판별식을 쓰면 어때, 얘들아? 판별식을 쓰면. 아니, 아니. X에 대한 판별식을 써버리면 X라는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에 대한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X에 대한 판별식을 써버리잖아? 그러면은 얘는 4 마이너스 뭐가 돼요? Y제곱 플러스 4Y 마이너스 K 마이너스 E 이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 됐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뭘 할 수 있겠어? 여기는 요 녀석이 또 뭐여야 돼? 실수인 근을 가져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은 여기는 얘 그래프를 다시 한번 이거 다 넘겨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Y제곱 마이너스 4Y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K의 마이너스 2가 되겠지. 0과 작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얘가 다시 한번 실수인 Y값을 가져야 돼요. 라고 해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X가 실수예요 라는 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식을 바꿔서 이렇게 남겨놨고요. 두 번째는 여기는 Y가 실수예요 라는 정보를 가지고 얘가 0과 작은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로 해석한다면 X축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얘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더 내려가거나 아니면 여기 딱 접하는 상황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죠? 그렇다는 건 여기는 요 녀석에 다시 한번 판별식이 뭐가 됐으면 좋겠어?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그럼 여기서 판별식을 한 번 더 쓰면 이제 y에 대한 것도 사라질 테니까 k에 대한 부등식이 나오겠지. 그 k에 대한 부등식을 가지고 저긴 저 k의 범위를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완전제곱식으로 너무 이쁜 모양으로 준 거니까 사실 이렇게 풀면 당연히 답이 나오는 거지만 저기 저런 이상한 거 하나만 추가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여기는 얘는 이런 모양을 못 만들 게 분명하잖아. 그렇다면 어때? 그냥 판별식 한번 쓰고 또 판별식 한번 쓴다 이런 느낌으로 너희가 그냥 하나씩 하나씩 해석해버리면 지금 여기는 얘에 대한 해결 전략을 충분히 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자. 얘 판별식 쓰면 어떻게 돼? 4 마이너스 K 플러스 2죠. 0보다 어때? 크거나 같아야 돼. 똑같이 나오죠. K는 6보다 작거나. 되게 신기하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식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풀이의 방향은 달라지지만 그 결과는 항상 같아질 수밖에 없거든. 이해돼? 근데 여기서는 지금 여기는 얘 실수 X가 나온다 방정식이다 여기에 착안을 해서 판별식을 한번 써본 거고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는 결국 뭐가 나오긴 했지만 부등식이라는 게 나오긴 했지만 그럼 2차 부등식과 얘 관계를 통해서 여기는 얘를 만족하는 X값, Y값이 Y값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결국 0보다 아래쪽이거나 아니면 딱 닿아 있는 그 부분까지는 존재해야 된다는 소리니까 다시 한번 걔를 방정식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라는 결론을 또다시 얻을 수 있어. 이해됩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토대로 우리는 편안하게 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물론 이 문제의 풀이는 얘가 훨씬 더 편한 게 맞아. 오케이? 근데 이 방법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저기서 실수라는 말, 실수라는 말이 판별식으로, 방정식 입장에서 판별식으로 환산이 되는구나 라는 그런 흐름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어. 됐나요? 오케이? 좋아요. 넘어갑시다. 이제 이 스텝, 스텝 2, 이 1등급을 위한 최고 변별형 문제. 좋습니다. 그래서 1번은 상반식에 대한 해결 전략이기 때문에 결국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이 얼마인지를 구할 수 있게 되는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였죠. 그래서 다시 상반식의 해결 전략을 알고 있다면 상반식의 해결 전략을 알고 있다면 이 문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문제가 될 겁니다. 됐죠? 넘어가고요. 다음 두 번째, 얘는 지금 A가 B보다 크다 자연수 조건 나왔으니까 일단 나중에 뭔가 식이 나왔을 때 노가다를 떼어야겠구나라는 그런 흐름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내 근의 곱이 9다라고 줬어. 그러면 4차 방정식의 근계수 관계 생각했을 때 얘분의 얘까지 이렇게 해줬을 때 맞아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됐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얘까지 했을 때 걔가 뭐가 됩니다? 9가 됩니다. 라는 그런 다시 정말 4차니까 3차, 2차, 1차 빵차니까 플러스가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는 요 녀석이 얼마였어? 9였어 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되고 됐나요? 이렇게 요 녀석이 9다 라는 정보니까 A제곱 빼기 B제곱이 3이다 라는 정보니까 A 빼기 B랑 A 더하기 B가 3이다 라는 정보니까 1과 3이었구나 라는 정보니까 연립해서 풀면 되겠구나 라는 느낌이었죠. 됐습니다. 흐름 보이죠? 넘어가고요.
그럼 3번 서로 다른 두 실근. 이거는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얘가 3차 방정식인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얘는 사실상 어떤 느낌이야? 한 번 인수분해가 무조건 될 거란 말이야. 이렇게 될 거야. 1차와 2차로 무조건 쪼개져야 돼.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인데 이렇게 쪼개지지 않는다? 그럼 이 문제는 못 푼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4차 방정식은 그렇게 안 쪼개져도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 상반 방정식일 때, 그죠? 상반식일 때 풀 수 있고요. 또 보기차식일 때 해결이 또 가능하거든. 그런데 3차 방정식은 무조건 여기서 뭔가를 집어넣어서 0이 되는 걸 찾아내야만 뭐 할 수 있는 거야? 풀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거든. 이해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뭔가를 집어넣을 건데 여기서 뭘 집어넣는 게 가장 좋아? 여기서 A제곱 A라고 하는 A라고 하는 어떤 다른 어떤 문자가 있잖아. 저 문자가 어쨌든 없어져야 제가 0이 될 거 아니니? 그러니까 저 문자를 없앨 수 있는 X값을 먼저 집어넣어보는 게 당연히 좋을 거고 당연히 여기는 얘는 뭐야? 2A제곱이고 여기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는 어때? 마이너스 2를 넣어보는 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 X 더하기 2가 하나 나올 거고 X제곱 더하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완료될 거야. 이해됩니다? 그럼 얘는 A에 대한 식으로 주어져 있었겠죠. 그랬을 때 얘 한 근이 마이너스 2고 다른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여기 실근 하나 있으니까 얘 판별식이 0이면 되겠구만 이라고 해서 얘 판별식이 0이다 라는 식을 한번 써서 문제를 풀었더니 답이 아니래 라고 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3차 방정식이라면 근이 몇 개야? 기본적으로 3개잖아. 3개인데 두 개의 관계만 관찰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 세 개의 관계를 다 관찰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서로 같아도 중근인 건 맞지만 이거 두 개가 서로 같아도 중근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같다는 얘기는 뭐겠어? 요 녀석이 마이너스 2를 근으로 가질 거야 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요 녀석이 마이너스 2를 근을 간다는 소리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0이 됩니다 라는 뜻이 된단 말이야. 맞아? 그럼 거기서 나오는 A에 대한 식을 가지고 A값을 더 구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해주세요라는 얘기는 얘가 판별식이 0이거나 얘 판별식이 0이거나 얘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0이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구나 라고 정확하게 해석해 줄 수 있어야 돼.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 개념이 나중에 어디까지? 수2까지 넘어가서 수2에서도 지금 3차 방정식 가지고 장난치는 이런 흐름들이 많이 보이게 될 거예요. 오케이? 준호 경험했었죠? 그치? 여기서 했던 그 얘기가 거기서 그대로 나오는 그 상황을 경험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을 여기서 정확하게 다 익혀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만약에 여기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게 해주세요 라고 문제를 줬다고 쳐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판별식이 양수구만 이라고 이것만 가지고 접근하면 여전히 안 된다는 소리야. 얘는 이제 마이너스 2라는 근을 가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0이 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하나 추가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상황들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풀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우가 요게 좀 어려웠대. 요거 같이 한번 해보자. 자, X에 대한 3차식이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X에 대한 3차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얘도 딱 봐봐. 일단 첫 번째 뭔가 인수분해 될 것 같니? 안 될 것 같니? 안 될 것 같이 생겼지만 어쨌든 쟤는 인수분해를 해내야 되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저 문자들이 다 사라질 수 있는 X값은 딱 봐도 그냥 1이잖아요. 그죠? 1을 집어넣으면 저 문자들이 다 사라지는 구조가 형성이 될 테니까 1을 먼저 집어넣어서 0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주고 그걸로 조립제법을 한번 때려주면 됩니다. 됐어? 아마도 1 넣으면 0이 될 수밖에 없을 테니까 얘는 X-1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야. 계산을 좀 해볼까? 1이랑 이 A-1이랑 B제곱 마이너스 이 A랑 마이너스 B제곱이죠? 여기는 얘를 1 가지고 해봤더니 1 마이너스 그냥 2a b제곱 0이 되면서 결국에는 x-1에다가 뭐가 되는 거야? x제곱에 더하기 2a x에 더하기 b제곱은 0이 됩니다가 되는 거니까 얘는 1과 두 근이 이런 식으로 존재하겠네. 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세 개의 근이 나오겠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겠다. 됐죠? 다음 봅시다. 여기서 뭐라고 줬어? A가 B가 이렇게 돼 있대 라고 한다면 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두 개입니까? 이걸 물어보고 있었어요. 일단 실근 하나는 무조건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됐죠? 근데 이런 조건을 만족하라는데 실근의 개수에 가지고 장난치고 있어. 당연히 나는 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판별식을 봤더니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야. 됐어?
그러면 보자. 이제 해석을 해보자. A, B, 0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A제곱이랑 B제곱이 누가 더 커지겠어? 얘가 더 커지겠죠. A가 음수인데 더 작잖아. 이해됩니다? 얘가 더 커지겠죠. 그럼 여기는 얘는 무슨 수가 되는 거야? 양수가 되는 거야 라고 일단은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됐어? 그럼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하나의 더 실근을 더 갖는 건데 여기까지 괜찮니?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봐. 이제부터. 그럼 여기는 얘가 1이 되니 안 되니 싸움이잖아. 이제는. 맞아? 근데 봐봐. x제곱에 더하기 2ax에 더하기 b제곱이란 말이야. 됐죠? 근데 a가 무슨 수래? 음수래지. 됐어? b도 음수래지. 됐나요? 아, 그럼 내가 생각했던 건 좀 다르네. 왜냐면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무슨 생각했냐면 두근의 곱이 무슨 수야? 양수죠. 두근의 곱이 일단 양수야. 그럼 두근의 부호는 같다는 소리죠. 여기서 얘가 만약에 두근의 합이 음수였다면 두근의 합이 음수였다면 둘 다 음수였다는 보장이 생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걸 보고 되게 반가웠거든. 이해돼? 얘가 음수길 바랬던 거야. 그러니까 A가 양수길 바랬던 거지. 쉽게 말하면 A가 양수였다면 얘가 서로 다른 두 음의 실근을 간다는 보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근의 부호의 개념이었잖아. 이해돼? 그렇다면 얘가 1이라는 근을 안 가질 게 분명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여기는 얘가 음수가 돼버리면서 얘가 전체가 음수가 돼버리면서 두 근의 합이 양수가 돼버리면서 그죠? 두 근의 합은 양수고 두 근의 곱인 양수니까 얘는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갖는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됐어? 다시 봐봐 얘들아. 여기는 이차망정식을 보고 선생님이 뭐 하고 있니 얘들아? 관찰하고 있지. 근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해서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 관찰을 하고 있는 중이야. 이해돼? 그냥 요 느낌을 잘 살려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있었어. 그럼 얘네들이 만약에 같아버리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는 거고 얘네들이 달라, 다 달라라는 보장이 있으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세 개가 된다고 판단할 수 있잖아. 됐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보자. 그러면 얘가 1이냐 아니냐, 여기는 얘네들이 1이 있냐 없냐 아니냐는 결국 여기다 1을 넣었을 때 0이 될 수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1을 집어넣으면 1 더하기 2a에다가 더하기 뭐야? b제곱이야. 이렇게 된 거거든. 됐어? 그럼 여긴 얘가 0이 될 수 있나요를 한번 생각해봐. 그럼 b제곱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됐나요? 그럼 이게 가능할까? 그럼 잘 봐봐. b제곱보다는 뭐가 더 커? a제곱이 더 크죠? 그러면 이렇게 갈까? 이렇게 갈까?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이렇게 갈까?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면 a 플러스 1 전체 제곱 이렇게 된 거죠. 됐어? 그러니까 얘가 돼버리면 지금 이런 상황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가 0보다 크다. 이건 제곱한 거니까 0보다 클 거고 a가 마이너스 1만 아니면 됩니다라는 뜻이네. 여기까지 괜찮니? A가 마이너스 1이면 어때? 얘가 안 되죠, 지금 현재. A가 마이너스 1이면 안 돼.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인 상황을 생각해봐. A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되겠어? 1이 되겠죠. 그럼 B는 음수로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다시 1이 되니까 B도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어? 그러니까 A가 1인 상황은 B도 1인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 맞아? 그럼 여기는 얘가 0이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A랑 B랑 둘 다 마이너스 1인 상황이야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됐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을 땐 절대로 여기는 얘가 0이 될 수 없겠군요 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왜? 얘랑 다르잖아 이미. 얘가 둘 다 마이너스 1일 때만 얘가 같아지는 상황이었으니까 여기는 얘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여기는 얘가 절대로 1이라는 근을 가질 수 없군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네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겠군요. 로 판단할 수 있겠다. 진짜? 왜지? 다시 한번 해석해. 뭘 틀린 거야? 잠깐만. 지금 우리가 해석했잖아, 그죠? 다시. A가 마이너스 1이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지?
다른 방법이 있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요 녀석의 판별 시 다시 1을 집어넣은 게 0이 나오는 조건을 찾아본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b제곱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a제곱은 b제곱보다 커야 되니까 b제곱 대신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되니까 a 더하기 1 전체 제곱이 0보다 커야 되고 그럼 a가 마이너스 1만 아니면 그치? a가 마이너스 1이 아니기만 하면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 그런데 a가 마이너스 1이면 다시 아 천천히 다시 해석하다 꼬였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다. 다시 얘가 0이 되려면 얘가 0이 된다는 건 지금 1을 근으로 갖는다면 이란 뜻이잖아. 여기까지 됐어? 얘가 0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는데 a는 마이너스 1이 아니어야 하는 거잖아. 맞아? 마이너스 1이라면 어때? 마이너스 1이라면 얘가 0이 될게 분명하니까. 맞아? 잠깐만. 그쵸? 이게 성립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고 B가 1인 이런 상황만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 그죠?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성립하면서 이거 동시에, 이거랑 이걸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지금 뭐밖에 없다는 소리야?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마이너스 1인 경우밖에 없다는 소리잖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런데 A랑 B랑 같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경우는 어차피 없었을 거야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 잠깐만요. 잠깐만 다시 생각해보자. 오, 얘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아, 어떤 실수? 어떤 실수는 무슨 뜻이야? 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됩니다. 이런 뜻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실근을 딱두 개만 닿게 하는 그런 실수가 있나요? 실수 A, B 순서상이 있나요? 지금 그걸 그냥 단순하게 물어보고 있는 중이야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기는 얘가 1을 만족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1 더하기 뭐야? 2A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는 상황이 존재하거나 어쨌든 지금 얘 판별식은 양수인 게 분명했으니까 얘네들이 같을 일은 없단 말이야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여기는 얘 알파라든지 베타라든지 얘네들이 지금 1이 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나요를 묻고 있는 거란 말이야. 됐죠? 그래서 1 넣었을 때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뭐가 존재하나요? A랑 B, 0 이렇게 되어 있는 이 AB가 하나라도 존재하나요? 이걸 지금 현재 묻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됐어? 좋아요. 그러면 다시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걸 만족한 녀석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여기다가 뭘 넣어볼까? 마이너스 1을 넣어볼까? 됐어? 아까 안 됐잖아. 마이너스 1 넣으면 안 됐잖아. 그지? 마이너스 2를 한번 넣어볼까? 마이너스 1 넣으면 얘가 뭐가 돼? 4가 되죠. 그죠? 그러면 A는 뭐가 되겠어? 2분의 5가 됩니다. 되니? 그럼 안 되네. 마이너스 2분의 5인가? 마이너스 2분의 5. 그럼 이거는 지금 성립하지 않네. 아, 되네. B가 아까 마이너스 2였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5면은 되는 거 맞죠? 되니? 그러니까 성립하는 거 하나 찾았다. 그러면은 얘는 맞는 복이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됐나요? 아, 해석이 되게 어렵네요. 그죠? 이거는 사실 선생님이 문제를 대충 읽고 봐서 그랬어요. 미안해요. 문제를 너무 대충 읽었네. 어떤이란 말 자체를 아예 몰랐어. 넘어갑시다. 그래서 무조건 성립한다는 건 아니었잖아, 지금 현재. 그죠? 무조건 성립한다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저긴 니은 보기를 틀렸다라고 보려고 했던 건데 어떤이라는 말이 있었으니까 되는 게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어로 해석해달라는 뜻이었던 거야. 됐죠?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는 뭐야?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고 세 근의 합이 7이 되도록 하는 순서쌍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이걸 묻고 있어요. 그럼 얘는 어때, 지금 현재? 여전히 지금 이렇게 돼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 또 뭐가 성립해야 돼? 1 더하기 2a 더하기 b 제곱이라는 게 절대로 0이 돼선 안 되는 이거랑 이걸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거기다가 a 더하기 다시 두 근의 합이 뭐가 됐으면 좋겠다고?
7이 세 근의 합이 7이 됐으면 좋겠대. 그럼 이 두 근의 합 알파랑 베타 더한 게 6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2a가 6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3이며 이걸 만족하고 이걸 만족하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 어때? a가 정해져 있는 상태니까 b만 나는 구하면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b가 안 되는 거를 골라낼 수 있고 여기서 b에 대한 부등식을 풀어줄 수 있고 그럼 b의 범위 자체가 딱 튀어나오겠지. 그럼 그 b의 범위 중에서 정수인 b값의 개수를 구해주세요가 결국은 저긴 저 순서상을 구해주세요로서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오히려 쉽죠 얘는. 그럼 그지?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b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5니까 얘는 5가 되나요? 일단 이렇게 되진 않겠네 절대로. 그지? 왜? 정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소리고 결과적으로 여기다 집어넣은 거니까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a가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얘가 9였단 말이야. 얘가 0보다 어떻게 되고 싶어? 작아지고 싶어. 그러니까 b라는 건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가 될 게 분명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정수의 개수는 몇 개야? 6개, 5개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죠? 그러면 순서상의 개수는 당연히 5개가 되겠죠. 그럼 다 맞네. 답은 5번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됐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어렵네요. 자, 다음 요 문제, 7번 문제 좀 재밌네요. 그죠? 요거 지금 한번 시간 줄 테니까 잠깐 한번 풀어보세요. 잘 봐봐.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요런 얘기 잠깐만 해볼게요, 얘들아. 만약에 있잖아.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이라고 줬어. 그 다음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만약에 1이라고 줬고요. 마이너스 1이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A, B, C라고 하는 값을 만약에 9분의 1이라고 줬다고 한번 가정해볼게. 오케이? 이런 식으로 줬다고 가정해보자. 요거 세 개를 딱 준 상황에서 우리한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을 구해주세요라는 그런 문제를 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문제는 풀 수 있나요? 없나요? 풀 수 있죠. 그지? 곱셈공식 변형을 가지고 그냥 곱셈공식 하나 써놓고 전 띵띵띵띵 집어넣으면 다 풀리잖아. 그지? 그런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너희가 이렇게 세 개의 식이 완벽하게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했을 때, 오케이? 발견했을 때 x세제곱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9분의 1은 이라고 하는 얘의 근이 a랑 b랑 c입니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가 주제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결국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9분의 1은 0이라는 방정식의 세근이 a, b, c인가요?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뭘 해주세요? 로 바라본다면 얘를 구해주세요? 로 바라본다면 세근의 합은 1이 될 게 분명하고요. 두 개씩 곱한 거의 합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세 개 다 곱한 결과는 9분의 1이 될 게 분명하니까 나는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러면 얘를 알았으니까 얘를 구할 수 있군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메인 아이디어는 뭐겠어? 저렇게 반복되는 세 개의 식이 주어져 있었을 때 저 세 개의 식을 가지고 하나의 방정식의 근으로서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 흐름도 기억해 주세요. 라는 얘기. 됐어?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나아가 봅시다. 조금 더 나아가 봅시다. 얘가 궁금하다고 했잖아. 얘가 궁금하다고 했잖아. 얘는 x제곱 다시 a제곱 b제곱 c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3분의 1로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해돼? 뭘 한 거야? a의 세제곱이 뭐래매? 얘래매. 그러니까 얘는 그냥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봐도 괜찮잖아. 됐어? 그럼 굳이 여기서 얘를 구하려고 너무너무 노력할 필요 없이 요거 두 개를 가지고 그냥 단순히 얘를 구하고 여기는 얘를 가지고 여기다 써주고 여기는 얘 계산해주면 그대로 답이 됩니다. 로 차수를 내려서 푸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어때? 되게 다양해요. 해석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어떻게든 난 편하게 풀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어. 됐어? 민재가 딱 이렇게 풀었지? 잘했어. 이런 느낌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괜찮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얘인데 9번 봅시다. 9번.
자, 여기 있는 이 문제는요. 그냥 여기서 이런 걸좀 하나 알려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x a의 x의 n 제곱 플러스 b의 x의 n 마이너스 1 제곱 더하기 등등등등등 가서 온갖 상수로 끝났어는 0이야.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요 녀석의 근을 알파 1, 알파 2 등등등등 해서 알파 n까지 이렇게 총 n개의 근이 생긴다라고 생각했을 때, 다른 건 몰라도 뭐 정도는 우리가 꼭 기억하자. 알파 1부터 알파 2 해서 모든 실근의 합은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a분의 b가 됩니다. 라고 하는 요 정도 사실 정도는 기억하자. 왜 그렇게 될까? 또 사실 되게 당연한 얘기인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 근이 얘라는 소리는 뭐야? 여기는 얘를 내가 a배 x- 알파 1에다가 x- 알파 2에다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럼 얘 전개한 식의 x의 n-1제곱의 계수는 뭐가 되겠어?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한 거를 마이너스 붙인 게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여기는 얘네들을 다 더한 결과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올 수밖에 없어. 이게 2차 방정식의 근계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였고, 그다음에 3차 방정식의 근계수 관계에서 세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였던 것처럼 n차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은 항상 그이 녀석과 그다음에 요 녀석, 요거 마이너스 붙인 이 관계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여기는 얘가 궁금하잖아. 그럼 일단 차수를 내려버리면 어때? 한 방에 차수를 10 알파 1, 그다음 10 알파 2 이런 식으로 가서 10 알파 100 마이너스 111이니까 100 이렇게 일단 요식을 차수 내리기를 통해서 저렇게 변형하는 게 가능하거든. 이렇게 괜찮죠? 그런데 여기서 10으로 싹다 묶어버리면 알파 1부터 알파 100까지 다 더한 게될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지금 100차짜리였으니까 99차짜리가 없었잖아. 없다는 거는 0이었다는 소리겠지. 그러면 여기는 얘를 다 더한 건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거든. 답은 마이너스 10이, 10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됐죠? 이제 그런 느낌으로 해석해 주면 돼. 지금 되니? 저 식이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얘는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알파 1의 100제곱은 10 알파 1 빼기 1이 된 거니까. 그렇게 100번을 한 거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야라고 생각해 주면 돼. 알겠죠? 그런 이야기. 여기서 요거 요 사실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12번 문제도 잠깐만 언급을 할게, 얘들아. 11번 문제, 12번 문제 봅시다. 여기서의 핵심은 뭘까요? 이 문제의 핵심은 뭘까? 두 허근인데 알파랑 알파 제곱을 갖는데. 그러니까 핵심인 것 같아. 알파랑 알파 제곱을 두 근으로 갖는데. 근데 실계수인 상황에선 반드시 허근이 켤레근을 가져야 되잖아. 그럼 알파의 바가 알파 제곱이란 소리죠. 알파는 오메가였군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요 녀석은 어떤 녀석?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걸 반드시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라는 해석을 할수 있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한 근은 뭔지 몰라가 아니라 알아. 상수항만 맞춰주면 될것 같아. 이런 느낌이 돼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식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좀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궁금한 게, 그럼 이걸 전개해서, 얘들아, 전개해서 a랑 b를 구할 거야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지만, 여기는 얘를 인수분해한 결과가 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또 하필이면 구하고 싶은 게 a 더하기 b 아니었을까? 맞아?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얘는 얘다라는 그 식에서 1을 넣어버리면 되겠다. 얘는 얘다라는 식에다 1을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에다가 111이니까 3은 1 더하기 a 더하기 b 마이너스 3이 되면서 a 더하기 b를 구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을 거예요. 됐나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자꾸 생각을 해봐. 최선을 다해서 계산을 안 하려고 하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계산을 안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어.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개념들이야.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있잖아. 궁금한 게 뭐였으면 좋겠다? 물어보는 요 녀석이 먼저, 나의 시선은 먼저 여기는 요 녀석에 꽂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얘를 기준으로 이제 생각을 할수 있잖아. 그럼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 뭐였을까? A 더하기 B가 궁금했어. 근데 여기 A랑 B가 그대로 보이잖아. 그지?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라는 모양을 만들 수 있는데 라는 생각도 할수 있는데, 여기는 요 녀석을 인수분해한 형태를 내가 알고 있다면 그 자체가 항등식이 될 테니까 당연히 그 항등식에다 1 넣으면 A 더하기 B 형태를 만들 수 있을 거야 라는 해석을 할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뭐 전개하거나 계수 비교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그냥 A 더하기 B 형태를 만들 수 있겠죠. 만약에 여기서 궁금한 게 A 빼기 B였다고 가정해 봐야 되더라. 그럼 마이너스 1 넣으면 되겠죠. 이해됩니다. X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A 빼기 B의 형태를 만들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흐름들을 정확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되게 있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수능에서 세번 풀고 30분이 남아서 잤다 그랬었잖아. 그랬던 이유가 뭘까? 이런 느낌이야. 딱 보자마자 궁금한 거에 먼저 초점을 딱 맞춰버린 다음에 어때? 걔를 풀수 있는 방법들을 막 내가 알고 있는 개념에서 계속 꺼내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얘를 어떻게 구하면 가장 쉽게 구할 수 있을까? 계속 해석을 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가 어때? 되게 쉽게 풀려요. 그죠? 내가 알고 있는 게 많다면. 그죠? 알고 있는 게 많다면 되게 쉽게 풀려. 그래서 되게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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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들을 해결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때? 내가 모르는 거, 만약에 모르는 게 있었어. 그럼 거기에 시간을 충분히 쏟아줄 수 있겠지. 됐어? 거기에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연구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시간을 줄이는 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오케이? 너희가 이제 시험을 오늘 보면 알겠지만 시간이 되게 모자란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텐데, 시간이 넉넉한 느낌이어야 너희 마음도 되게 넉넉해지면서 너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넉넉하게 잡히게 될 거예요. 알겠죠? 시간을 줄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봅시다. 알겠지? 그러려면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 좋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문제. 얘는 뭐야? 오, 이건 뭐야? 해보세요. 일단 첫 번째, 여기는 얘를 딱 봤을 때 2를 집어넣으면 0이 되죠. 를 일단 먼저 찾아야 돼. 그죠? 그게 안 찾아지면 어차피 계산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2를 넣었으면 1이랑 마이너스 3이랑 3이랑 마이너스 2니까, 2를 하면 2배 마이너스 1, 2배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되니까 0 되면서 여기에 뭐가 나타나네? 오메가 짭이 나타나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의 한 허근이 지금 알파였구만. 그 알파는 오메가 짭이었구만. 이런 그런 생각들을 해줄 수 있을 테니까. 그냥 가만히 생각을 해봐. 이거 되게 쉬워요. 잘 봐봐. 요 녀석은 뭐야? 그냥 일단 알파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1은 0이잖아. 그럼 얘네들이 넘어간 형태니까 당연히 쟤는 알파 제곱이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요거 두 개. 두 번째 건 요거 두 개니까 얘가 넘어간 알파였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 녀석은 그냥 알파의 제곱이었던 거고 요 녀석은 뭐였던 거야? 알파였던 거야 라고 생각해 줄수 있는 거고. 됐죠? 그 다음에 어때? 여기는 얘는 알파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2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일 거 아니야. 이제 세제곱이 뭐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그지? 그 다음에 얘는 또 뭐야? 여기는 얘는 알파의 제곱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얘는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것들이 뒤에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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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생각해 줄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그냥 여기는 요 녀석을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1만 하나 곱해주면 되는 거라서 얘는 4 알파 세제곱에 전체 6제곱이죠?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는 거라서 답은 마이너스 4가 되겠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됐습니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뭐 괜히 복잡해 보이기만 하지 그렇게 크게 실제로는 크게 어려운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넘어가고요. 좋습니다. 다음. 요거는 괜찮을 것 같고. 그럼 우리 아까 우리 질문풀이 하면서 이제 요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봤었잖아. 그치? 요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봤었잖아. 그것들을 활용해서 이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어떤 느낌이면 좋을까? 일단은 봐봐. 여기는 얘세 근이 알파베타 감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해준다면 x 더하기 2에다가 뭐가 되겠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는 0이 될 테니까 얘는 2와 뭐 베타랑 감마가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해 줄수 있을 것 같아. 그죠? 이게 그냥 일반적인 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얘를 만족하는 거. 그러니까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베타 플러스 4는 0이다를 만족한다는 소리고 감마의 제곱 마이너스 2 감마 플러스 4도 0을 만족한다는 소리고 그냥 다른 한 그는 그냥 하나가 그냥 2였어 정도로만 생각하면 될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얘네 2를 집어넣어서 나온 게첫 번째 요 녀석이었다. 이거는 뭐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베타를 집어넣고 감마를 집어넣어서 생각할 건데 여기는 얘는 지금 차수 내리기를 통해서 여기는 차수를 최대한 많이 내려놓은 다음에 거기다 집어넣는 게 훨씬 더 좋겠죠? 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주면은 결국 얘를 1차식으로 만들 수 있을 거고 1차식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게 두 개 곱하기로 바뀔 거 아니야. 그럼 그 곱하기에서 얘 합과 곱, 근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형태가 됩니다. 라는 의미가 될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됐어? 해석 됐죠? 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선생님 생각에는 이렇게 바라봐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하나는 뭐 당연히 알파는 마이너스 뭐였을 거야? 2였을 거야. 이거 왜 2야? 마이너스 2죠. 그죠? 하나는 마이너스 2였을 거야. 그 다음에 베타랑 감마라고 하는 얘네들이 결국은 이 오메가 짝과 이 오메가 짝 바가 됩니다. 이렇게 일단 생각해 줄수 있다는 소리거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용해서 풀어달라라는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일단은 뭐 얘는 뭐 똑같죠. 얘는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결과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돼요? 8 오메가의 세제곱 마이너스 2 오메가 플러스 2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이잖아. 얘가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2 오메가 마이너스 6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 이유로 얘는 마이너스 2 오메가 바 마이너스 6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니까 이렇게 다 부호 바꿔주고 됐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얘는 4 오메가 오메가 바 이것도 그냥 4로 묶어내. 2 다 꺼내서 4 묶어내. 얘가 1이고 3이고 1이고 3이 된 거니까 더하기 3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더하기 9가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처리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요거까지 하나 더 곱해주게 되면은 이제 오메가에 대한 얘기로 오메가 오메가 바는 1이고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1이잖아. 얘는 오메가 짭이니까. 그래서 걔네들이 여기서 얘랑 얘 집어넣고 계산해 주면 답이다. 그냥 이런 느낌으로 풀면 될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거를 그냥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런 식으로 푸는 것도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복잡해졌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아요. 넘어가고요. 자, 16번도 오메가 얘기니까 주기성 가지고 잘 한번 생각해 봐봐. 나중에. 알겠죠? 그다음에 얘들아, 연립이차방정식이 나왔어. 연립이차방정식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상 없습니다. 오케이? 그냥 연립이차방정식 계산을 너희가 잘할수 있나요? 이건데, 연립이차방정식을 풀수 있는 세 가지 유형이 있었어, 얘들아. 세 가지 유형. 첫 번째,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되는 유형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차항을 소거해야 되는 형태가 있었고, 상수항을 소거해야 되는 형태가 있었어.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이세 가지가 정확하게 와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나는 이차 방정식의 해결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뭐 해주세요? 복습하고 와주세요. 알겠죠? 다시 이차 방정식 선생님 강의 중에서 이차 방정식, 이차 연립 방정식 해결 전략에 대한 강의가 있습니다. 딱세 가지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거기서 또한 가지 더 뭐가 있었어? 대칭식이라고 해서 그죠? 자리를 바꿔도 똑같은 식. 대칭식의 해결 전략도 여전히 이쪽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알겠지? 그래서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에 대한 개념. 이건 단순히 계산력이고, 얘는 시키는 대로만 따라하면 다 풀리는 그냥 개념이라고 하는 그 응용 부분에선 별로 어려운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열심히 생각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좀 넘어가서. 뭐 이런 식이 있었다고 쳐보자. 그럼 얘는 지금 이렇게 제곱 더하기 이렇게 제곱이 0이었기 때문에 얘도 0이어야 하고 얘도 0이어야 합니다라고 생각해 줄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얘는 정수 조건 줬네. 불편하네. 정수 조건이 없으면은 그냥 연립방정식으로 풀리겠지만 정수 조건이 있으면 노가다가 또 내포될 수 있다. 이런 것도 같이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죠? 크게 뭐 좋은 문제처럼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얘네들에 대한 생각은 너희가 직접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서는 마지막으로는 딱요 얘기 하나만 하고 갈게. 공통근 얘기. 공통근 얘기.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봐봐.
요렇게 주어져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는 얘네들을 뭐할 거냐면 두 개를 뺄 거야. 얘에서 얘를 뺄 거야. 그러면 p-q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p-q의 형태가 되거든. 그럼 여기서 얘랑 얘가 서로 같거나 p-q가 그러니까 이거거나 또는 x는 1입니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요 녀석이 공통근일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실제로 얘가 같거나 얘인데 얘는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녀석과 여기 있는 요 녀석을 기준으로 공통근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찾아봤으면 좋겠어. 오케이? 근데 여기는 얘가 왜 선생님이 뺐는지에 대한 생각 자체를 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기는 얘도 지금 아직 그 개념이 안 잡혀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쪽 여러 가지 방정식 쪽에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거의 다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했던 얘기 중에서 뭐 추가된 얘기 별로 없잖아 사실은. 그죠? 우리가 어디에서 복소수 쪽에서는 오메가 얘기를 되게 충분히 많이 하고 올라왔었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3차, 4차 방정식은 결국 인수분해 하게 되면 2차 방정식이 나오기 때문에 2차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4차 방정식 쪽에서 좀 특이한 녀석들 보기차 방정식과 그 다음에 상반 방정식 이런 애들은 인수정리를 활용할 수 없는 특수한 형태니까 거기는 걔네들은 너희가 인수분해를 충분히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이해됐죠? 이제 그런 얘기들까지 다 종합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연립방정식 얘기랑 공통근 얘기가 남아있는 거거든. 거기는 그 이야기들 전부 다 단순한 계산력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서 얘들의 해결 전략을 빼서 가져갈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왜 얘가 되거나 얘가 되는데 얘는 왜 안 되는 건지에 대한 판단을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면 지금 얘를 빼서 해결하는 게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만간 까먹을 예정일 거고 오케이?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요거는 더개념 블랙라벨 반에서 했던 거 수학상 했던 거 거기서 연립방정식 그쪽 파트를 여러 가지 방정식이나 연립방정식 그쪽 파트를 찾아가서 요건 얘 개념 공부는 다시 충분히 해오길 바랍니다. 알겠죠? 왜냐면 똑같은 수업을 또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문제 풀이에서 좀 필요한 그런 형태들 필요한 표현들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얘기해 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여기 있는 얘네들은 너희들한테 좀 맡겨놓을게요. 알겠죠? 꼭 반드시 보고 오길 바랍니다. 됐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너희들은 이제 그거 강의 한번 쫙 보고 나서 여기는 이 문제들을 3스텝까지 이거 수능 이것이 수능이다까지 한번 쭉 다 풀어보고 오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이 무슨 요일이니? 화요일. 그러면 토요일까지니까 시간 좀 되잖아, 그지? 충분히 보고 다 해봤으면 좋겠어. 여기까지 할게. 고생했습니다.